안녕하세요. 정치락입니다. 오늘은 아주 좋은 소식만 들고 왔습니다. 영화 파묘가 한 달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박수! 한동훈 선거법 위반에 대구가 들썩였다고 하는데요. 법의의 한동훈?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현재 국힘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 국힘의 안 좋은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자, 오늘 학생들의 반격이 나왔습니다. 바로 고려대 학생들의 데자부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무능한 정치는 청년을 죽음으로 내몰아 지겨운 절망을 넘기 위해 데자부를 붙인다. 자, 이런 기사인데요. 자, 내용을 보면요. 이태원 참사 거부권 행사한 대통령을 비판했고 최상병 수사의 압 사건과 전세 사기 그리고 소초 초등학교 사건 등에 대해 전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데자부였습니다. 고려대를 시작으로 타 대학에서도 데자보 열풍이 불기를 바라며 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국힘의 후보들이 정말 문제가 상당히 많죠. 이번에 유영화가 떴습니다. 성범죄자 변론, 자 그리고 검사 시절 접대, 그래서 사퇴하라 이런 민주당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자 내막을 보면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검사 시절 나이트클럽 사장으로부터 18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아 3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검사직을 이것 때문에 물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했는데 새누리당에 또 입당을 해요. 그러면서 군포시 당협위원장을 지내면서 군포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3명에게 무죄를 변론합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조수진 후보 자진사퇴했죠. 그런데 이거 지금 상대 국힘 후보들은 지금 몇 명입니까 벌써? 셀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이 주말에 지원 유세를 중단했습니다. 그러자 국힘 내부와 자 중앙일보마저 이를 비판했습니다. 아이돌로 생각하나 셀카 찍는 원톱. 한동훈 주말 유세 없었다. 이런 제목만 보더라도 한동훈한테 상당히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후보 등록이 끝나고 맞은 첫 주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말도 두 번밖에 남지 않았죠. 그런데 그 아까운 주말을 날려버린 것이죠. 더구나 국힘 비상대책회의가 있었는데 공동선대위원장인 나경원 원희룡 안철수가 불참을 했습니다. 팽을 당한 것이죠. 왜냐하면 다들 초밥빙 지역입니다. 아참 원희룡은 빼고요. 나머지는 다들 초밥빙입니다. 내부 비판을 보겠습니다. 한동훈 총선을 뛰는 게 아니라 대선을 뛰는 느낌. 자 이런 여권 관계자의 목소리가 나왔고 자 그리고 지난 용인 지원 유세에서도 자 누운 듯한 자세로 앉아 셀카를 찍곤 했다. 이런 영상이 담긴 모습이 자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본인이 진심 아이돌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바로 이 중앙일보가 이런 기사로서 한동훈을 때리고 있었다. 이야! 반응 보겠습니다. 와! 인판 보세요! 이재명! 인판 한번 붙여주세요. 이야! 아씨! 아씨! 시작 끝에서 끝까지 꽉 찼어요. 와! 여기 영동포입니다. 김민석 의원과 최현일 의원이 있는데 시장이 그냥 뭐 꽉 찼고요. 대표님 올라오십니다. 아, 좋습니다. 참, 대박이네요. 3,000원!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다 3,000원!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가격이 좀 남달라요. 아, 지금 대통령 오면 875원 받을 거고. 이재명 야당 대표 오면 3,000원 받을 겁니다. 그런데 지나가시는 손님한테는 4,000원 받아요! 오! 이거 때 오는데 2,000원 받아요! 여기 좀 봐주세요! 자, 여러분! 잘 아시겠죠? 예! 앞으로는 113표로 간다! 13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여러분, 부탁 하나! 우군이 마른 건 좋은데, 아군이 말아야 됩니다!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고 한번 결정하면 이견이 있더라도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식구 한솥밥 식구가
반드시 과반수를 하고 일당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야권이 숫자가 더 많아도 국민의힘이 일당이 되는 순간에 국회의장을 국민의힘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법사위원장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데도 국회가 마비되는데 국회의장을 그들이 차지하면 국회가 개혁 입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국정을 감시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신속하게 의사결정하고 강력하게 개혁 입법 추진하고 국정의 후퇴, 국정 전횡을 막으려면 민주당 단독으로 일당이 돼야 되고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수를 차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김민석. 자, 김민석. 이렇게 모인 김에 이재명 대표 집에 보내지 말까요? 네. 제가 그렇게 물어본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아니죠. 자, 이재명 대표께서 오늘 한 얘기 100% 공감하시죠? 100% 공감하면 우리가 200% 뛰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300% 승리해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한석이라도 더 얘기해야 되고 어떻게든 해서 저 엉터리 정치를 하면서도 170석을 먹겠다고 오만을 떨고 있는 저 여당에게 우리가 한석이라도 더 이겨서 최대 목표인 158석 단독 일당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몰아주시고 그 말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 친김에 영등포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죠? 김민석! 안 되죠? 실 거죠? 네! 저희가 반드시 최형님 우리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고 가도 되겠죠? 네! 이번 4월 10일 승리할 자신 있죠? 네! 김민석, 최현일 확실하게 활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